안녕하세요. 피 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성문 수의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피 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피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반려견들과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 아토피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용 산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피 아토피에 약용 산포를 사용하면 개 아토피에 도움이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개 아토피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면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발적이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현미경 검사로 뭐 귀든지 발가락 사이든지 피부든지 검사하게 되면 세균이나 아니면 말라제시아가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말라제시아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생제나 아니면 항곰팡이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발 같은 경우는 뻘겋게 되고 자꾸만 핥으니까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이런 핑크색 물약, 이게 소독약인데 이런 것도 많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했을 때 항생제, 약용산포처럼 이제 핑크색 소독약을 사용했을 때 개의 피부 상태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와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 지금 현대의학의 문제는 뭐냐면 피부병이 지금 여러 가지 세균이나 또 말라제시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것다가 죽이려고 약샴푸나 항생제 그런 것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이 각각 그냥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태초에 태어나는 그 순간 세균으로 태어나서 그 이후로 끝없는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각각의 생명체들이 다인의 어떤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생명이 각각 경쟁을 통해서 이긴 유기체가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공존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공진화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기본적으로 세균, 바이러스가 있는 바탕 위에서 유기체들이 공생하고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 내에는 기본적으로 세균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나, 이제 그걸 연구한 거거든요. 그 연구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성인의 경우, 몸에서 한 2kg 정도의 세균이 몸 안에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균수로 하면 그 인간 세포수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많은 어떤 균이 인체 내, 뭐 피부를 포함해서 장내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균들이 인간에게, 인체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은 더 이제 그 양이 많을 거고, 그 균들이 인체에 해로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많은 균들은 몸의 정상적인 기능, 특히 첫 번째 면역, 그리고 음식물 갖다 소화하는 거, 그리고 안 좋은 균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거. 그것도 이제 몸의 어떤 부분에서 면역이 저하되면 그런 부분 갖다 자극해서, 그러니까 몸과 세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가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서 세균과 유기체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뭐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묵은 마우스, 장내에 세균이 없는 마우스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물도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세균들이 그런 어떤 물을 갖다가 흡수하거나 영양분 흡수하거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걸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균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면역적으로도 그렇고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균이 없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과 이런저런 이제 곰팡이류나 말라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피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여러분들의 피부 또 여러분의 반려견들의 어떤 피부 그냥 피부병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깨끗해 보여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많은 세균과 말라제시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토피나 이런 거에서 문제는 뭐냐면 말라제시아가 있는 것, 세균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 말라제시아 세균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과다하게 증식되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피부 면역이 망가지면서 이런 균들이 과다하게 증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지류가 있다거나 말라제시아가 과다하게 증식된 경우 일단 이 과다하게 증식된 어떤 균이나 말라제시아가 어떤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악화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해서 좀 완화해주는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이 말라제시아나 세균이 아토피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라제시아 세균 갖다가 막 죽인다고 그런 약을 사용하는 거 계속해서 그거는 오히려 피부에 정상적인 균들 정상적인 균들은 내 몸에 굉장히 유익한 아군이거든요. 그 아군들까지 다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아군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균들만 더 증식하는데 더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 아토피가 있는 경우 특히 발가락에 뭐 염증이 있거나 피부에 이제 말라제시아 발가락에 말라제시아 그것들이 과다하게 증식된 경우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그런 과다하게 증식된 것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소독약이나 약용샴푸 그런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피부의 정상적인 균을 갖다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피부의 상태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듭니다. 더 건조하게 만들고 물론 그 약샴푸나 약을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거지만 상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샴푸나 그런 거는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건 몰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피부의 면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샴푸들 아니면 천연 비누들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 샴푸,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균을 죽이는 것. 아토피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부제. 그것들이 결국 장내에 있는 정상적인 균을 갖다가 다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물로 인해서 장 면역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이제 독소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더 악화되는 시키는 게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그런 항생제들 또한 장내에 있는 미생물 균총을 망가뜨리고 또 피부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도 망가뜨립니다. 이거로 인해서 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많은 균들 강아지에 있는 강아지의 피부나 장내에 있는 많은 균들을 안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에 또 강아지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도움이 되는 균들을 그 정상적인 상태에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반려견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가급적이면 처방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용샴푸도 마찬가지고요. 세균이나 말라제시아는 개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고 뿌리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뿌리를 뽑을 수도 없고 시간이 가면 오히려 더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성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가급적으로 처방받지 마시고 그리고 애들의 면역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토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거는 지난번 강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토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들, 그리고 개들에게서는 사료나 간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부제, 사료첨가제, 이것들이 계속 몸에 누적되면서 아토피를 유발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주고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반려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네, 오늘은 개 아토피 약용 샴푸 또 항생제, 항곰팡이제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크리에이티브는 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에게 무엇이 좀 더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